안녕하세요. 저는 마마에서 한구르 역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냥 생머리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루 성격처럼 무표정을 하고 다니지를 않아서요. 가끔 네, 만나서 인사해주시면 되게 감사해요. 그루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혼자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랑의 이제 엄마 얼굴을 거의 못 보고 살아서 엄마랑 조금 대면대면하고 엄마한테 서운한 면이 있어서 조금 엄마한테 많이 틱틱대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네, 엄마가 되게 이제 풍요로우니까요. 그루한테 신경을 더 많이 써주고 그루랑 친해지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루도 서서히 마음이 풀리면서 이제 엄마한테 살갑게 대해주는 좋은 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나 엄마랑 지은 엄마랑 태주 아빠께서 제가 우는 장면에서 복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요. 네, 제가 좋게 촬영할 수 있게 항상 도와주세요. 보나가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실제 나이가. 그래서 같이 촬영하면은 아무래도 더 재밌고 네, 쉬는 시간에 장난 같은 것도 치고 그래요. 그냥 서로 있었던 일 공유하고 그리고 핸드폰 게임을 같이 하거나 같이 놀아요. 촬영이 끝나면 가족들끼리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디든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마마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윤찬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